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비료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동안 식물을 키우면서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식물 재배에 변화를 주려고 시골에서 복합비료를 갖고 와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비료는 잘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식물체에 독이 됩니다. 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재배한 식물은 성장은 아주 빠르지만요. 과성장을 하게 되면 식물이 연약해질 수 있고요. 병충해에도 아주 약한 식물이 됩니다. 또한 식물에게 비료를 필요 이상 사용하면 용토내 농도가 높아져서 삼투 현상을 일으켜 식물이 용토에 수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잎이 마르거나 심하면 소중한 식물을 보낼 수도 있어요. 복합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질산이나 인칼리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식물에 맞게 다양한 성분이 조금 더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사용할 때는 그 식물마다 사용하는 전용 비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비료는 전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비료를 많이 사용하진 않을 거라서 그냥 시골에서 사용하는 복합비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비료인데요. 알갱이로 이루어진 비료예요. 그런데 보관하면서 봉투가 살짝 열렸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습기를 머금고 부서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랑비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비료는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해서 식물체에 놓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 찍을 때보다 더 적게 이 정도 화분이라면 반 정도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 양 조절이 좀 안 돼요. 요거보다 조금 적게 놓으시면 딱 알맞고요. 작은 화분은 조금 더 적게 놔야겠죠.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복합비료를 사용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브레비카울인데요.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단단하게 키웠고요. 겨울에는 거의 단수에 가깝게 갈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풀면 이 정도 크기고요.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왼쪽의 브레비카울보다 2년 늦게 파종한 건데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브레비카울인데요. 조금 모양이 세워진 건 제가 밖에 놓고 비를 맞췄어요. 근데 제가 체력이 좀 안 돼서 매번 비를 가려주지 못해서 조금 길게 자라긴 했는데요. 보시면 왼쪽 거보다 오른쪽 아이는 2년 늦게 파종한 거예요. 그런데 폭은 거의 비슷하죠. 물론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가시가 어린 티가 좀 납니다. 이 비료는 속효성 비료고요. 그래서 금방 녹고요. 흡수가 빠르고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랑 알갱이 비료인데요. 이건 완효성 비료라 아주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 보름에서 한 달에 걸쳐서 흡수되는데요. 물을 많이 안 주는 선인장의 경우는 1년이 돼도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천천히 녹는 비료고요. 오른쪽은 빨리 녹는 복합비료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두 비료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놓아두고요. 여기에 한번 물을 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렸고요. 자, 한번 저어 볼게요. 이렇게 저어도 완효성 비료는 금방 녹지 않아요.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비료라 이렇게 비를 맞아도 바로 녹지 않고 분해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이 비료는 바로 이렇게 녹았죠. 그래서 이 복합비료는 속효성이라 한 화분에 몇 알씩만 놓아야 되고요. 조금 넉넉하게 놓을 때는요. 비가 한동안 안 올 때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얹어놓고 바로 비가 오면 다음날 모두 흡수되거든요. 그러면 비료의 양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흡수되게 하려면은 한동안 비가 오는지 일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비료를 사용한 효과를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봄부터는 기록을 하여서 확실하게 비료를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의 효과를 여러분께 눈으로 확인시킬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고 소통하는 좋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